SCFI라고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1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하는 지금 현상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상 운임 또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재 기자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해운 운임이 날을 갈수록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SCF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항 시장이 있잖아요. 15개 항로에 그러니까 스팟 단기 운임을 지수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주 대비해서 또 올랐습니다. 한 0.5% 상승을 했고 그래서 4,643.79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좀 놀라운 거는요. 보시다시피 2009년 10월 집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10년 사이로 봤을 때 거의 뭐 1,0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1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데에서 좀 기록이 있었고요. 일단 운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선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운항하는 횟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운임이 올랐다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증권업계에서는 전체 선박 운항에서 봤을 때 1일 정도가 지체가 된다면 보통 선박 공급량이 한 6.6%가 감소한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자, 운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원인은 주요 항만이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검역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해서 짐을 싣고 뭐 내리는 선적하고 하역하는 작업이 자꾸 늦어지고 꼬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선박이 항만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가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그 가전제품 이런 부분도 사게 되고 인테리어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물동량이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하는 현상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영향을 줬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영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작은 요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이제 폭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짬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항만이 폐쇄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가 봉쇄되기도 했고 이런 요인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요인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상 운임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결국 해운사 입장에서 실적이 반영될 것이고 실적은 좀 좋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실적 전망치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운임 상승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연말까지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항방도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성탄절도 있잖아요. 하반기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물동량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연내에는 5,000포인트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까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베스트 투자 증권은 3, 4분기가 성수기이고 그리고 재고 보충 수요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컨테이너선 운임은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강세 흐름이 이제 시연이 됐는데 올해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는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선사들의 예를 좀 보면은 그 최근 세계 1위의 선사가 덴마크의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선사 선봉량 순위로요. 그 HMM보다는 약간 좀 아래에 있는데 이스라엘 짚라인도 유명하거든요. 여기에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대 관련 기업인 컨테이너 선사라고 할 수 있는 HMM. 지금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FN 가이드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5조 9,352억 원으로 집계했는데 이게 6월 전에 예상한 전망치 대비해서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HMM이 사실 이제 지난 4월에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선박 그런 부분으로 컨테이너선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름이 아래
RLC 라스오라고 하는데 이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 이제 12척을 인도받아서 선봉량 자체를 굉장히 늘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투입한 신조 선박 8척 운항 이슈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3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2분기도 실적 신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한 개 분기만에 이걸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다 이렇게 네.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도 보면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3, 4천 원 했던 HMM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10배 이상 지금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10대급 뭐 실적 전망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또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해운주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사실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또 그리고 역대급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주 주가 자체로는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 많이 거론했던 파업 이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인데 지난 6월로 잠시 좀 가보면 그 HMM 전환 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도 HMM의 전환 사채 이런 부분을 역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주 입장에서 주식의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희석의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좋아하지는 않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잘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부분도 있었고요. 다음 1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챙겨두자라는 심리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사실 뭐 하반기 실적도 좋고 운임 강세도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항구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운임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물동량 자체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잘 못 다니니까 그런 부분 외에 앞서 말씀드린 전환 사채 주식 전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HMM보다는 펜오션의 주가 상승세가 더욱더 있었습니다. 장중에 한 8%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KB증권에서 예상보다 벌크선 시황이 강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있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영업이 전망치를 65% 가깝게 좀 올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 컨테이너 선사보다 이제 비교적 사실 벌크선사가 낮다고 평가를 받는 그동안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신조선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급은 조금 더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철강석이나 뭐 석탄 등 그런 물동량 추이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최대 수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혹여나 이제 방해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은 좋은데 내년에도 과연 좋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데 내년에 좋지 않으면 상승 탄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쪽을 좀 감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